와, 얼마 만에 이런,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요즘 날씨가 좋았다가 어제 그저께 날씨가 흐려서 굉장히 흐린 날씨만 계속된 것 같은. 그런데 이번 겨울이 솔직히 눈도 많이 오고요. 좀 흐린 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햇볕량이 부족해서 여기저기 꽃이 안 핀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잖아요. 이렇게 좋으면 한번 정도 꽃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있고요. 꽃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동안에 이제 못 봤던 꽃들이 하나 둘씩 꽃이 피고 있어서 그 아이들 지금 예쁜 모습 보여드려야지만 제가 또 기록을 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안 찍어두면 내일 모레 뭐 조금 조금씩 미루다 보면 결국 못 보는 상황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동안 소개 못 시켜드렸던 아이들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얘 이름은요, 라라 하모니. 라라 하모니가 이제 꽃을 피려고 하네요. 핑크색 꽃이에요. 정말 예쁜 아이인데, 겨울에 제가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그동안 소강기에 들어가 있다가, 달리 그러겠어요? 잘라가지고 삽목했으니까 그렇죠. 삽목해서 있다가, 이제 댕강한 모체에서 꽃대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꽃을 피우려고 하네요. 세레나에르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제 꽃보를 틔우려고 하는데, 가다 보면 어딘가에 하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있을 거고, 여기도 지금 얘는 누구냐? 너는, 프레쉬워터. 얘도 조만간에 꽃을 피우려고 할것 같고, 그 옆에. 어머, 세상에. 너 뭐니? 메를레종 원이네요. 꽃대가 지금 막 나와서 막 키우려고 하는데, 얘는 다음 주 날씨 좋을 때쯤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애들 중에 하나가 언제 피나 이제 기다리고 있죠. 미인찬. 이야, 제가 여기가 TTS 존이에요. TTS님께서 경매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위탁. 저한테 주셨다고는 하지만 저는 위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지금 꽃이 피고 있어요. 미인찬이 꽃이 지금 막 터지려고 하는 건데 요거 다음 주에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에 날씨 좋은 날 해서 한번 제가 쫙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옆에도 터트리려고 하는 아이가 있고, 어머, 송찬이 꽃이 폈네요. 송찬이요?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살짝 깨순이에요. 그때 이게 나왔을 때 깨순이다라고 얘기하길래, 아, 깨순이 아니다. 그랬더니, 아, 깨순이다. 해서 봤더니 진짜 깨순이더라고요. 러시아 제라늄하고 이제 아버지나 엄마나 뭐둘 중에 하나가 러시아 제라늄인 것 같아요. 꽃이 피는 형태나 화경이나 보면은 러시아 제라늄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다 갖고 있어요. 얘가 이제 갖고 있는 한국적인 이미지는 이름밖에는 없네요. 너무 예뻐요. 꽃대를 지금 세 개나 올리고 저기 안에도 제가 처음 그 삽목을 했을 때는 속을 좀 썩였어요. 뭐 이렇게 좀 될 만하면 무르고 하더니 마지막에는 이렇게 아주 제대로 된 상황이 딱 벌어졌네요. 송찬 같은 경우는 글쎄 뭐 이렇게 뭐라 그래 제가 옹골찬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짱짱하게 잘 자랐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다음 주에는 더막 이게 완보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위에는 지금 뭐 피려고 하는 아이들이 쭉 있고요. 그 옆에 메이드 인 스웨덴이 지금 막 꽃을 피우기 시작을 했네요. 아이고 이뻐라. 얘는 잎만 봐도 예쁘죠. 잎만 봐도 예뻐서 뭐 꽃을 안 펴도 괜찮아. 그런데 꽃까지 피워줬으니 너를 많이 이뻐 아마. 자, 그 옆에 꽃대를 막 올리고 있는 아이인데 얘는 이름이 뭘까? 얘도 다음 주 중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캔디 플러스 도넛. 지금 꽃대가 세 개씩이나 올라와 있네요. 자, 그리고 또그위 옆쪽에 보면은 얘는 또 이름이 뭡니까? 아, 라라리타. 드디어 꽃이 피기 시작을 하네요. 아, 라라리타. 다음 주에 얘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빨간 꽃이 핀 아이가 있어요. 이야, 너 이름이 뭔데 이렇게 예쁘냐? 심지어 입도 예쁘고.
자, 그렇다면 이 이름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 이름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넬라 판타지아입니다. 빌라 판타지아라고 제가 몇 번을 읽었던. 아유, 정말 제가 제 자신이 너무 무식하다는 생각을 해요. 제 잎 넬라 판타지아가 지금 이렇게 꽃을 막 피우고 있어요. 오늘도 어떤 분이 이거 있느냐고 물어보시는데 꽃을 보면 탐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아.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저도 애기들 데려다가 이렇게 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꽃을 피우고 해요. 다른 분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밑으로 쭉 또 보면은 꽃대들이 막 물고 있는데 얘는 데니스. 저도 데니스 하나 정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주 기본템인데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얘는 넌 이름이 아, 퀸즈비키, 퀸즈비키, 생소 아시죠? 어, 제가 이제 신종들을 자꾸 드리거든요. 퀸즈비키도 뭐 언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이 생소해서 저는 신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레스트 마티니카라고 하는 아이인데, 얘도 꽃대. 와, 네, 다음 주에는 정말 팡팡 터지겠는데요? 지금 상황들이 딱 그렇죠? 다이아 여름, 다이아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어우, 들고 나서 보니까, 뭐 꽃이 예쁘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물 줘야 되겠다.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 진짜 텅텅 비었네. 텅텅 비었어. 아, 다이아 여름은 진짜 여름 색깔 쨍한 뭐라고 해야 되나, 다홍색 그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첫 꽃대라서 그렇게 예쁘지는 않지만 얘가 정말 볼을 이루면 한 미모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풀밭이다가 저 안쪽에 뭐 하나 있다. 자, 잠깐 볼게요. 얘 이름이 어? 야, 너 이쁘다. 너 이름 뭐냐? 잠깐만요. 아, 얘는 다이아 그리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다이아 여름하고 이게 다이아 시리즈 중에 하나네요. 근데 오, 그리움? 잠깐만, 뭐가 그렇게 그리웠나? 근데 느낌이, 아, 제가 손도 수전증 있나봐요. 자, 고정을 좀 시킬게요. 느낌이 어디 가서 고정을 시켜야 되는 거지? 잠깐만, 햇빛도 들어오고 본래 색깔을 잘 보여드리려면, 자, 이쯤 가야 되겠다. 자, 느낌이 뭔가 아련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프릴이 굉장히 강하고, 얘 장난 아니겠는데요? 다이아 그리움? 기억해두겠어. 오, 정말. 그리고 얘는 지금 분업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한쪽으로 빼놔야겠어요. 한쪽으로 빼놓고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도 꽃피네 있다. 오늘 물 전체적으로 다 줘야 되겠다. 얘도 꽃이 막 폈는데 얘 이름 뭘까요? 제 지니린 피오나인데 꽃 느낌으로만 보면 다이아 여름하고 아까 걔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이네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가까이 놓고 보니까 좀 다르네요. 어떤 거 다르냐면 일단 색깔도 막상 옆에 딱 갖다 놓고 나니까 이 지니린 피오나가 약간 더 다홍색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약간 옐로우기가 살짝 더 있고요. 얘는 거의 핑크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고, 꽃 활짝 폈는데 안쪽에 보면은 줄무늬가 있어요. 마치 흰색 물감이 쫙 번지듯한 그런 게 다이아 여름이고, 그리고 지니린 피오나 같은 경우는 꽃이 폈을 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뒷면이, 꽃 뒷면이 아이스색, 그러니까 아이스하다고 그러죠. 이런 색을 아이스한 이런 느낌이네요. 아, 틀리구나. 얘는 또 이 뒷면은 똑같이 남면과 똑같은 그런 색을 갖고 있고. 아, 이러니까 기억으로만 뭐랑 비슷하다, 뭐랑 똑같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렇네요. 직접 옆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도 볼게요. 여기도 비슷한 아이가 폈어요. 얘는 사랑수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색깔이 약간 뭐라 코랄색에 가까운 그런 색이네요. 요런 느낌이랄까? 요런 느낌 아니구나.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사랑수인데 다른 거보다 얘가 제가 보기에는 수영을 참 잘 잡는 애들 있죠. 지엘 그라시아 뭐 요런 느낌의 수영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딱 그냥 알아서 자기가 그냥 몸매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꽃도 예쁘고 꽃 크기도 크고. 얘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랑수라고 하는 아이예요.
여기 안에 뭐 르본 플레이로부터 시작해서 레이니 홀리데이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지금 아직 꽃이 안 펴서 여기를 보여드리긴 그렇고, 여기도 오덴시회 저기 산목이 아이들 지금 막 꽃대 올리고 있어요. 이제 꽃대 올리고 있고 얘는 뭔데 이렇게 예쁘게, 아 시크릿 러브. 시크릿 러브도 막 굉장히 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아담하게 수영을 잡아서 얘도 이제 올릴 것 같아. 얘 이름은 아델라 은솔이라고 하는데요. 아델라 시리즈가 꽃이 짱짱하고 정말 꽃보를 잘 이루고 그래서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은솔이기 때문에 흰색일 거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와우 진짜 예쁘네요.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정말 섬세하게 생겼어요. 얘들은 꽃보를 이루기엔 너무 좀 아깝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 섬세하게 생긴 꽃송이 하나하나를 갖고 있는 아이인데, 와, 저 안에서 몰래 몰래 꽃을 핀 거예요. 저 진짜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다가 오늘 보니까, 이야. 그리고 흰색이 이제 요런 연두빛을 갖고 있는 흰색이 정말 예쁘잖아요. 진짜 예쁜데요? 새로운 발견인데, 아델라 은솔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이야,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나? 진짜. 오, 다른 분이 같이 있었으면 같이 감탄을 해주셨을 텐데 오늘은 저 혼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혼자서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 밑에 심지어 꽃대가 하나 더 달렸고요. 이야, 키는 지금 현재 한 30cm 정도, 뭐 그렇게 큰 키는 아니에요. 정말 수영도 잘 잡혀져 있고 그래서 너무 좋네요. 예쁘다. 진짜 예쁘다. 자, 얘도 놓고 이 밑에도 지금 꽃들이 쭉 하고 있는데, 아 그중에 온리원이 보이네요. 온리원이 이제 막 꽃을 막 피우는데 얘도 다음 주 중에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아 흰색 중에 아까 아델라 은솔하고 견줄 수 있을 만한 얘를, 얘 말고 같이 놓고 봐야 되겠다. 얘도 비교하면서 보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냥 하나만 놓고 보면은 다 예쁘다 예쁘다 하는데 그럼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아이들을 옆에다 갖다 놓고 같이 얘기하면 좋은 게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특징을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아델라 은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은색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던 이유가 연두빛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 얘 이름은 로얄 타투라고 하는 아이인데, 로얄 타투 같은 경우는 지금 햇볕이 닿은 부분은 약간 핑크색을 살짝 띄었어요. 대부분 제라늄들이 흰색 꽃이 폈을 때 햇빛에다 놔두면 이렇게 물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델라 은솔은 그거랑 또 별개인 거죠. 이렇게 물이 안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또 특징이 이렇게 보면 안쪽이 연두색을 띠는 아이들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로얄 타투 같은 경우는 화형이 커요. 많이 커요. 500원짜리 동전보다 더 커요. 많이 커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을 이루고 있는, 약간은 빡빡하지, 그러니까 헐렁한 듯한데 빡빡한 듯,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 얘도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네요. 오, 보니까 섬세한 꽃을 갖고 있어요. 이제 막 꽃들의 시즌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꽃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본래 형질들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겨울에 막 초기에 필 때는 얘가 이거 맞아?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햇빛도 어느 정도 봄볕이 되면서 애들이 하나하나 본래 자기가 갖고 있는 형질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개성이 뚜렷하게 보이게끔 그렇게 되네요. 꽃쟁이 입장에서 너무 좋네요.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아직도 스타인 아스트리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계속 올려요. 계속 꽃대 올리고 있고 너무 예뻐요. 조만간에 얘도 조금 어디 여유분 있으면 삽목을 해야 되는데, 삽목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너무 예쁘니까 삽목을 못하고 있어요. 꽃대 올리면 못 자르잖아요. 그 옆에? 너 뭐니 또? 너는 또? 버마의 여왕이 또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엄청 대형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아이를 보자마자 바로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얘는 걔보다 조금 작은 아이인데 얘도 조만간에 시집을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막 물이 막 오르고 있어요. 진짜. 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그 옆에 너는 아이굴, 아이굴이 이제 터트리려고. 요번 거는 이제 제대로 된 꽃대네요. 지난번 거는 조금 찌질했어요. 왜냐면 처음 꽃대는 조금 달고 나오니까 그랬는데, 그때는 아 얘가 이렇게 생긴 애였구나 라고 정도 알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좀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제 계속 스타인 이 아이 이름이 라랑로사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지는 거예요. 요게 지는 거고, 요게 새로 나온 꽃대인데, 지는 모습마저도 다른 애들이 봤을 때는, 다른 애들과 비교를 해보면 한참 물이 오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본래 이제 막 필 때는 요런 느낌이에요. 더 붉은 빛이 강하고 정말 이렇게 탱글탱글한 프릴이 강한 라랑루사는 정말 예뻐요.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세레스트 줄리아가 이제 얼마 전에 꽃이 폈었는데, 그 옆에 또 새롭게 꽃대가 올라오고 해서 다른 분들이 너무 탐내서 제가 이쪽으로 옮겨놨거든요. 숨겨놨죠. 숨겨놨다 표현이 딱 맞을 거예요. 이쪽에 오면 한 번 정도 물어보세요. 판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물어보시니까 그런 곳으로 갖다 놔야지만 다른 분들이 왔을 때 구경할 수 있게끔. 제가 판매도 하지만 오셨을 때 볼거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볼거리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키고 있는 거. 거기에 협조 좀 해주세요. 막 왜 안 파느냐고 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러브 엘라나고요. 러브 엘라나 같은 경우는 장미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첫 꽃대가 올라와서 이제 막 피기 시작을 했는데, 요렇게 생긴 애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세레스트 줄리아처럼 계속 커져요. 이 제라늄 꽃의 특징이에요. 계속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커지거든요. 아, 거기에서 미모에서 밀리지 않는 세인트 로렌스가 그 옆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 저기 뭐야 스텔라종 아이들 예쁜 애들 많거든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스텔라를 별로 그닥 그렇게 조날만 이렇게 많이 선호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권해드려요. 한번 키워보세요. 그 매력에 푹 빠지실 거예요. 자, 이 아이는 보니까 프린세스 아비가일. 프린세스 아비가일. 아까는 꽃 볼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이제 꽃망울만 가지고 있는 애인데, 얘는 이제 먼저 꽃을 틔운 애죠. 프린세스 아비가일도 예쁜 아이예요.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려서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수잔 페인인데요. 수잔 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꽃이 좀 가까이 당겨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지금 첫 꽃이라서 꽃 모양만 보세요. 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그 옆에 꽃대도 또 올리고 있고. 수잔페인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떻게 생겼느냐 물어보신다면, 요렇게 생긴 아이라고 저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이상은 안 되는 게, 저도 아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어우 예쁜 색 웬디 레드라고 하는 아이고요. 웬디 레드가 지금 여기에 한 송이가 있고, 이쪽은 이제 준비 중인 그런 아이예요. 웬디. 왠지 깜찍하잖아요. 피터팬의 그 여자친구 이름이 웬디잖아요. 웬디 레드. 그래서 깜찍한 핑크인가 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뻐요? 예뻐? 자, 그리고 그 옆에 또 볼게요. 궁금하시죠? 이 더 짙은 잎. 이 핑크는 도대체 뭘까요? 이 핑크는 송향기예요. 지금 여기 말고도 제가 저 안쪽에도 있어요. 실내에서 보는 송향기는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짙은 레드인데, 화면에는 레드로 보이지만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자주색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주색이 그 딱 맞는 표현이고요. 얘는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인데 새롭게 계속, 얘도 꽃대에 욕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옆에 송살구도 있지만 둘이서 막 서로 막 내가 많이 할 거야, 내가 많이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서로 꽃대 올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햇빛 자연광에 비친 송향기, 그리고 이 색이 실제 색하고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실제 색이에요, 이 색은. 아, 이렇구나 이렇게 아실 것 같아요. 라리사리앙도 아직 꽃대를 올리는 중이고요. 얘는 누굴까? 오로라 오즈라고 하는 아이인데, 완전 깨순이다. 완전 깨순이고 꽃대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얘는 한번 꽃이 폈을 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도 매력적이지만 나중에 그때 보여드리는 매력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얘가 갖고 있는 거에 반에 반도 못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지금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옆에 핑크 장미. 핑크 장미에는 흔한 애 같은데? 그렇죠. 많이 나와 있죠, 시중에. 스완랜드 핑크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고, 얘도 확 피면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스완랜드 핑크는 많이들 갖고 계시죠? 자, 그리고 얘는, 꽃이 예뻐요. 아리따운 미소라고 하는 꽃이에요. 이거 고수님 댁에서 제가 이뻐서 집어왔는데. 그 아이예요, 그 아이. 그 아이인데. 꽃이 보면 바깥쪽에는 이렇게 오렌지색? 자몽색. 자몽색이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 자몽색이고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화이트로 이렇게 변하는 아이예요. 오, 예뻐요. 그리고 얘 특징 중에 하나가 맨 바깥쪽에 있는 꽃잎이 유난히 커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꽃잎이 작아지는 특징이 있네요. 아리따운 미소라고 하는 꽃이에요. 예쁘다. 그리고 얘는 또 누굴까요? 얘는 지엘 수지스 안나라고 하는 꽃인데요. 이야, 작은 꽃잎들이 다글다글 올라온 그런 느낌? 하나를 따로 놓고 보면 꽃잎이 약간 길쭉하게 생긴 아이예요. 길쭉하게 생겼는데 그거를 완보를 이루면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볼로 보이는 그런 꽃이죠.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매력적인 핑크예요. 연두빛이랑 이렇게 섞여가지고 보통 이렇게 이제 그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보면 중간색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죠. 왜냐면 그때가 또 예쁘기도 한데 얘는 지금 지고 있는 거 보시면 여기 안쪽에 또 지고 있잖아요. 본래 이제 요 정도가 이제 얘가 다 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아니라 다 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요런 느낌을 가진 아이가 제가 요즘 찰리에 빠졌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비슷한 느낌인데 어떻게 다르냐면 지엘 수지스 안나는 조금 더 핑크빛도 강하지만 기다란 꽃잎을 가졌다면 찰리는 그거보다는 약간 장미에 가까운 수형을 갖고 있고 조금 더 땅땅한 느낌, 더 땅땅한 느낌이에요. 이제 막 올라온 것도 있지만 이런 느낌, 그리고 다 피었을 때도 이 느낌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찰리를 몇 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느낌이라서 제가 요즘 많이 권해드려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기에 매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핑크 스팟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가까이서 당겨보니까 유난히 그쪽에 핑크색이 많이 몰려있네요. 또 비슷한 애가 하나가 있어요. 요런 느낌의 얘 이름은 비비피에트라고 하는 아이인데 비비피에트는 또 어떤 느낌이냐면 꽃잎이 더 넓어졌어요. 꽃잎이 더 넓어지고 핑크핑크가 조금 더 강한 요렇게. 그러니까 얘들 셋을 그냥 따로따로 보면은 비슷한 꽃이다, 똑같은 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따로따로 하나씩 보니까 그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나네요. 얘는 비바 캐롤라이나 아이비 제라늄 중에 이 아이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꽃도 크고요, 예쁘고요. 그 비바 캐롤라이나는 한번 키워보셔야 되는 애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얘는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는데 너무 예뻐. 얘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얘는 꽃이 어떻게 해야 돼. 이름표를 잊어먹었지. 제라늄은요, 이름표 잊어버리면 그 다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비슷비슷한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얘가 지니베가라고 하는 아이인데 얘도 또 한미모하네요. 얘도 한미모해요. 얘도 한번 다 폈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봄날 주피터라고 하는 스텔라가 꽃을 피웠는데요. 와, 겹꽃인데 이게 스텔라인가 싶을 정도로 꽃 그 잎이 넓으네요. 넓고 그런데 그래도 저 스텔라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꽃이 이제 끄트머리들이 뾰족뾰족하죠. 뾰족뾰족하고 진짜 이쁘게 생겼다. 봄날 주피터라고 하는 아이고요. 오! 매드펄 화이트가 제게 꽃이 폈어요. 한참 폈었는데 그때를 또 놓치고 여기 이제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피다가도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멈추는 봉우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저라고 다 피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꽃대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또 더 많이 나오고 해서 그 다음에 더 예쁠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드펄 화이트 이렇게 생긴 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월이가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와, 진짜 예쁘다. 너도 예쁘구나. 어쩜 다들 그렇게 예쁘니. 꽃대를 지금 두 개를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얘도 조금 더 물이 올랐을 때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좋겠죠. 그리고 얘는 또 누구니? 타이라 막달레나.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이제 러시아 제라라서 화형이 러시아 제라의 특징이 약간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이쪽이면 아까 송찬이 그런 경우인데 딱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그게 보여요. 자, 요 얘는 그리고 깨순이 누아우입니다. 고전이 중에 꼭 한번 키워보셔야 될 아이가 이 누아우예요. 잘도 크지만 꽃볼 팡팡 아주 지대로예요. 지대로. 얘는 한번 키워보세요. 그리고 특히나 제라늄 키우는데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키워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려요. 그리고 그 옆에 이 예쁜 애는 또 누군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 눈꽃설렘? 눈꽃설렘이에요. 눈꽃설렘. 야, 진짜 설레는 색이다. 와. 그리고 여기 꽃대 새로 올라오는 거 보세요. 얘는 그 우울증이 안 걸릴 것 같아. 키우면서도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서 진짜 예쁘네요.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찍으려고 마음먹었던 게 얘 때문에요. 제키 토들러스. 요거 행복마리님이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거거든요. 와, 근데 너무 예뻐요. 이 홋겹의 꽃이 가져다 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련한 기억 속에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 속에서 어디선가 봤던 꽃인 것 같은데 얘가 제라늄이래요. 얘가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자,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얘는 피피 소월. 제가 지금 막중한 임무를 담고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입니다. 얘는 이제 아직은 분양을 내보낼 순 없고요. 제가 조금 더 이 옆에 곁까지 삽목하고 하면서 내년쯤에 그때 분양을 해 드리려고 해요. 너무 예뻐요. 아, 너무 예뻐. 얘 진짜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한때 한미모 했어요. 지금 하나 옆에 올라오니까 다음에 올라오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유 어쩜 좋아. 그냥 상큼함이 터지네요. 터져요. 미 피치 애플이라고 하는 아이고요. 진짜 상큼하네요. 상큼해. 오, 예쁘다. 예쁘다. 조울 러블리 로즈도 지금 막 꽃을 피우고 있는데 아직 개성이 확 보이지는 않아요. 선라이즈 모나리자 꽃을 확 피웠는데 예뻐요. 그냥 약간 페라고늄에 가까운 아이인데 그냥 예뻐서 고수님이 저에게 예쁘다 하시면서 주신 그 아이고요. 그 뒤에도 페라고늄이에요. 문라이 챔발러라고 하는 아이인데 절대 미모가 뒤지지 않죠. 자, 그리고 아사르나스 티르도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어요. 생소한 이름이시죠. 그런데 저도 생소했는데 꽃을 피우고 나니까 너무 예뻐서 자꾸 찾아보게 되는 아이가 또 이런 아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의정원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물의정원도 야리야리한데 얘는 다른 애들보다 잎이 좀 야리야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면 이 뭔가 좀 제라늄 같지 않은 야들야들함 요런 게 있어요. 그리고 꽃은 아직 정확하게 피지는 않았고요. 첫 꽃이라서 요렇게 생겼고 이제 막 새로운 꽃들을 또 올리면 그때쯤에 본래 형질을 보여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헛꽃 중에 하나, 아, 저 되게 좋아하잖아요. 세미브로너인데요. 세미브로너가 이제 꽃을 막 키우기 시작했어요. 좋아한다는 게 뭐냐면 제가 펜시제라늄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펜시제라늄이에요. 얘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송도화고요. 송도화도 한참이고. 자,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좋은 상태에서 제가 꽃이 핀 아이들을 계략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는 날씨 좋은 날 또다시 꽃 가지고 올게요. 내일 또 봬요.